자, 그래서 여러분, 모더니즘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둘은 분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대가 있다. 아, 그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소설가 한강 씨 알죠? 한강 씨가 여러분 상 탔어요, 안 탔어요? 그죠?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무슨 상 탔죠? 맨부커상 탔잖아요. 그죠? 내가 강의 때 얘기하죠. 나머지 두개상 이름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강 씨가 맨부커상 탔다는 거다 알아요. 그죠? 야, 맨부커상 왔어! 나머지 두 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를 탔는데 나머지 두개 모르죠. 하나는 노벨 문학상이고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까먹어서. 근데 똑같아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똑같거든요. 1차, 2차, 3차를 알아야 4차를 알죠. 크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게. 1차, 2차. 이제 저랑 눈빛이 안 맞추기 시작하겠죠. 왜? 내가 물어볼 거니까. 벌써 두렵기 시작하죠. 나 모르는데. 자,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1차, 2차, 3차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4차 논쟁을 하죠. 그죠? 자, 우리 1차가 뭐겠어요? 증기혁명. 그죠? 2차가. 3차는 컴퓨터 혁명이니까 그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건 2차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중요한 혁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압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화하는데 1차, 2차, 3차를 모르는데. 여러분, 술집 갈 때도 4차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1차, 2차, 3차가 있어야 4차에 가죠. 아침에 기억이 안 나는 건 4차예요. 그죠? 하지만 1차, 2차까지는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새 아주 토할 것 같아요. 저 요새 한달 내내 맨날 4차 산업혁명 책만 읽어갖고 4차라는 얘기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요. 누가 4차 먹으러 가죠? 그럼 죽어버릴 것 같은데. 1차는 당연히 증기혁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 혁명입니다. 2차는 여러분 바로 전기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전기가 등장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등장하고 저게 등장하니까 대규모 조선업이 등장하고 그다음엔 여러분 뭐가 등장하느냐? 철강이 등장하는 게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저거로 시작을 해서요. 1870년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마무리 짓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전기, 철강, 우리가 표현하면 중화학공업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화학공업이 등장하면서 바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포드가 만든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특정한 하나의 품목, 그래서 소품종이라고 그러죠.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다량 생산 방식.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인류는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바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더 중요한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다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옷몇개 있으세요? 가시면. 50켤레, 100켤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조선시대 왕족만 입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모피코트 입고 계시잖아요. 자,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저런 물질적 풍요는요, 얼굴 뭐 빨개지세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옷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부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 그죠? 다 이게 여러분. 더한번더 가볼까요? 여러분 이런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에서 아까 석유화학 산업 나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의 물질적 풍요를 뭘 갖고 왔느냐? 바로 나일론이에요. 맞죠? 듀뽕사가 나일론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다양한 옷 절대 못 입고 있습니다. 스타킹 절대 못 신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계속 실크를 고집하니까 면제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2차 산업 없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2차 산업혁명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이 돼갖고 획일화된 제품을 모든 사람이 여유 있게 써서요. 사람들이 평준화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동차 우리나라 재벌들도 에코스 타요.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 부자들 에코스 타고요. 자, 우리 재벌 여러분 전두환도 88 담배 폈고요. 오케이? 저도 그때 88 폈어요. 오케이? 전두환이라고 89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라고 새우깅 안 먹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어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진 획일화된 대량 상품을 물질적 풍요로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그거 봐요. 사회가 기본, 아니, 돼 있으신 거죠.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 시민도 아니고요. 그건 시민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그러고요. 시민, 그렇죠. 대중이죠. 그게 메스예요.
그래서 대중사회가 열리게 된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획일화된 똑같은 예술작품을 똑같이 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중문화. 똑같은 걸 트는 걸 뭐라 그래요? 대중매체. 그죠? 테레비가 뭐예요? 획일화된 제품을 소품종 대량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대중사회가 열리는 겁니다. 매스소사이어티를 만든 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이해되셨죠?